긍정습관이 성공의 미래를 만든다. 여러분들 봉사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봉사하는 사람 하면 누가 먼저 가장 떠오르나요? 오늘은 나 자신을 위한 시간 봉사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영국의 사업가이자 연설가인 로버트 이안 시모어는 허리를 굽혀 다른 이들이 일어서도록 도와주려면 자기 자신도 일어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들 혹시 슈바이처 아나요? 네, 맞아요. 슈바이처를 아는 여러분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자, 어느 날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의사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할 때가 왔소. 슈바이처는 이미 각 분야에서 유능한 철학자로,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로, 목사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슈바이처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죠. 열대 질병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의사 면허증이 필요했어요. 슈바이처는 오직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해 의사 면허증을 땄어요.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느님에게 약속했는데 이제야 지키게 됐군.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오고우의 강가 랑발레메의 병원을 차렸어요. 그리고 야생동물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진료를 시작했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의 생명은 모두 소중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독일계 프랑스인이라는 이유로 슈바이처는 포로가 되어 프랑스로 돌아가게 돼요. 하지만 아프리카에 있었던 일들을 적은 글을 발표하자 슈바이처의 봉사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들 덕분에 슈바이처는 다시 랑발레네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벌어진 병원은 쓰러져가고 있었죠. 슈바이처는 온 힘을 다해 더 큰 병원을 지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진료를 했어요. 그 슈바이처는 원시름의 성자라고 불리며 괴테상, 노벨, 평화상도 받게 되었죠. 상금이 생겼으니 이제 나 혼자 존을 지원할 수 있겠소. 슈바이처는 자신이 받은 상금마저 나 환자들을 치료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썼어요. 봉사하는 삶을 산 슈바이처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었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 열심히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봉사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봉사를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졌다고. 누구나 진심 어린 봉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 말에 동의할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 봉사할 때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봉사할 때 마음가짐 첫 번째, 나중으로 미루지 않기. 나중에 시간이 나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이렇게 변명을 찾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중요하죠. 꾸준히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어요. 자, 봉사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두 번째, 습관처럼 봉사하기. 한 번에 몰아서 봉사하는 것보다 몸에 배도록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결과적으로 더 많이 봉사할 수도 있고 새로 적응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봉사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봉사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세 번째, 나에게 맞는 봉사활동 찾기. 봉사도 자기에게 맞는 것이 있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비교적 잘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좋죠.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동사할 때 가져야 할 마음 네 번째. 배려하는 마음 갖기. 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도 조금 더내 생활이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서 할수 있는 봉사활동을 생각해 보세요. 저 초등학생인데 봉사활동 못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봉사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죠. 자, 봉사할 때 마음가짐 첫 번째, 나중으로 미루지 않기. 두 번째, 습관처럼 봉사하기. 세 번째, 나에게 맞는 봉사활동 찾기. 네 번째, 배려하는 마음 갖기. 자, 이러한 생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세상은 조금 더 행복해지겠죠. 감사합니다. "긍정습관이 성공의 미래를 만든다." 자, 17번째네요. 상처를 지우고 기억만 남길 것. 여러분들 생활을 하면서 혹시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나요? 맞아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또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인도의 민족 운동가 모한다스 간디는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상 누구도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라고 했네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선생님 베르나르의 개미에 대해서 이야기 들려줬었죠? 오늘은 파브르의 군충기 아마 읽어본 친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파브르의 군충기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파브르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파브르는 친구와 함께 나무를 기어 올라가고 있는 곤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아이와 놀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 갑자기 친구의 엄마가 나타나서 친구의 손을 잡고 휑하니 가버렸어요. 파브르는 어둑해지는 넓은 공원에 혼자 남겨졌죠. "난 이상한 아이가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난 곤충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착한 아이라고요." 파브르는 친구와 친구의 어머니가 사라진 곳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리고 별일 아니라는 듯이 어깨를 들썩하고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곤충을 살펴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파브르의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파브르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난 무척 가난해. 하지만 괜찮아. 어른이 되어서 성실히 일하면 얼마든지 편안한 집에서 살수 있을 거야." 파브르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루한 시간을 곤충을 관찰하며 보냈죠. 와, 이 나비는 희귀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걸? 파브르는 곤충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움직임을 살피느라 심심할 틈이 없었어요. 파브르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고 훗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곤충들의 생태 연구에 몰두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곤충학자가 되었죠. 파브르가 쓴 곤충기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파브르가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들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아마도 우리는 파브르의 곤충기를 읽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상처를 극복하고 혹시 그게 여러분에게 성공으로 이끌어다 준 경험은 없었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앞으로 겪게 될 무수한 고난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한 고난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될지, 어떻게 이겨내면 될지,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는 게 바로 책이랍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힘을 내요. 집에 있는 책. 2주 동안 모두 다 읽기. 도전! 상처는 지우고 기억만 남길 것.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를 받게 돼요. 특히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지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상처만큼은 얼마든지 지울 수 있죠. 지울 수 있는 상처를 끌어안고 낑낑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 상처 치료하기 한번 우리 해볼까요? 마음속 상처 치료하기 첫 번째. 상처 들여다보기. 마음이 많이 아프다는 것은 마음에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대로 두면 상처가 곪아서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왜 마음이 아픈지, 내 마음의 상처는 얼마만큼 큰 것인지 자세히 진단을 해야 하죠. 상처가 크다면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작은 상처라면 스스로 얼마든지 진단할 수 있어요. 마음속 상처 치료하기 두 번째. 따갑지만 꾹 참고 소독하기. 상처를 받았을 때의 상황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다시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상처를 받을 일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상처받을 만한 일이라면 나 스스로를 나 위로해 주고 나는 상처를 훌훌 털어버릴 만큼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면 가볍게 웃어 넘기는 거죠. 마음속 상처 치료하기 세 번째.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 대하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기억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조차 마음을 닫을 필요는 없어요. 난 상처를 잘 이겨냈고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느라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싶지는 않겠죠? 마음속 상처 치료하기 네 번째. 덧나지 않게 연고 바르기. 상처를 털어버리기로 했다고요? 정말 잘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기분 전환이 필요하죠. 음악을 듣거나 재미난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신나는 이야기를 해봐서 기분을 전환해 보세요. 그러면 상처의 기억조차 멀어질 테니까요. 좋은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상처는 멀리 멀리 사라져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 기억은 지워주세요. 좋아요, 구독 꾹.